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즉시하더라는 거예요. 자,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노아가 창세기 6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방주 치으라고 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렇지. 저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시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냥 즉시.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면 자꾸 주저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못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아세요? 다 힘듭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힘들지 모세는 힘이 안 들고 여호수아는 힘들다.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나 어쨌든 나는 힘들고 너는 편하다. 그런 식 사고는 하지 마라. 여자는 여자대로 힘들고 남자는 남자대로 힘들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든 것이지 나는 밖에서 힘들고 너는 집에서 편하다.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다 잘 모르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마찬가지지 누구는 편했고 누구는 그거는 두 시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우리가 똑같이 힘들었듯 요즘 애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좀 됐죠? 이해가 좀 됐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만. 아침에 일찍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즉시로. 저게 만약 가기 싫어서 머무적했으면 저녁 나자를 갔을 거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나는 저런 게 너무 놀라운 게 뭐 하는데 아침 일찍 갔다는 거예요? 에? 자식 잡아 죽이는 일에. 자식 잡아 죽이는 일에도 일찍 가는데 은혜 받으러 나오라는데도 왜 늦게 나와? 이게 믿음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참 다르구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한번 봅시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하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그 시로가 뭐요?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항상 어떻게 했다. 그치, 이제 그 정신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내가 지금 심어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5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저 말의 뉘앙스는 내 자리를 걸고 즉시 걸어가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 여자에게는 오매불망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에? 물이 통할 때 나를 어떻게 늦어라? 1등으로 늦어라. 그거는 전설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등 들어갔다고 낫겠습니까? 에? 빠지지. 아니 물이 통할 때 들어갔다고 낫겠냐고. 근데 사람이 약하면 뭐래도 붙잡는 심정으로 지푸레기도 붙잡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8년 된 병자 어디 1등 들어갈 수가 없잖아. 오매불망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 이러면 될 거를 저 물이 통할 때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시다시피 38년이나 아파서 몸도 말을 안 듣고 들어가자 하니 딴 사람이 벌떡벌떡 뛰어들어가고 나는 뭐 말이 그렇게 말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걸 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답보다 훨씬 쉬운 해답을 주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은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웃기는 게,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아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이 이제 옛날 같지 않아져. 전에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계시니까, 이제 고향을 이렇게 가면, 꼭 뭔 이렇게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만화, 영화 뭐 이런 걸 아니면 일반 뭐 하는데, 이제 주로 이런 주제를 다루어. 뭐냐면, 어머니가 아팠는데, 백약이 무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고칠까 하고 막 이 아들이 막 신경 산신령이 폭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병을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99 고개를 넘어 100년 묵은 여우가 수용하는 연못을 지나 그 다음에 절벽에 핀 꽃을 따다가 놓으면 살아날 거다. 답이 없다 그 말이오. 꼬리 9개 달린 여우 있는 데를 무슨 수로 거기를 가서 절벽에 핀 꽃을 무슨 수로 따다가 놓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문화는 답이 없는 문화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 손은 붙어 있잖아, 몸에. 99곡에 넘어갈 거 없어. 네 몸에 하나님은 답을 우리 몸에 붙여놨고, 그런 문화는 어디서 나온 문화인지 모르지만 답이 너무 멀어. 그 말은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없는 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주님은 아주 쉬운 답을 주는 거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답은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닿는 데다 뒀어 하나님은 항상. 근데 사람은 자꾸 막 어디 막 산을 넘고 물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막 지성을 들여서 감천을, 어느 부분은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그러면 인간은 지쳐서 죽습니다. 인간은 지쳐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쳐서 죽게 놔두지를 않는다. 왜? 귀신은 저를 위하게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니까. 이런 말이 막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야, 이 자식들아 나한테 잘해라, 그게 귀신이요. 하나님은 내가 뭐 해줬거나, 이거요, 내가 너를 위해 뭐 해줬거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나 귀신은 인간을 죽여 저 살겠다고. 그렇다고 귀신이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스타일은 즉시 스타일입니까? 주저 스타일입니까? 아이고 성가대 해야 되는데 하세요. 그거를 도대체 몇 년을 뜸을 들여야 할 거냐 그 말이. 해! 못 오는데요. 누가 차라리 그냥 하라고 그랬지. 아니 그리고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다 하나 집어넣어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함정이 있어. 잘이라는 말 하나를 더 넣으면 어디까지 하면 잘하는 거고 어디서부터 못하는 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구분이 분명한데 잘 믿고 못 믿고는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그러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교회 성가대가 무슨 뭐 대회 나가는 겁니까? 에? 그냥 하는 거지.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는 거지. 나는 그래서요, 크게 틀리는 것이 조그마하게 안 틀린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틀리면 알아서 본인이 보름을 줄여. 왜?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휘자가 크게 하라고 해도 아이고 내가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고 근데 나는 청소를 잘 못해요 뭘 잘하고 못하고 그냥 해 주의 일은 그냥 하는 거다 얼지 시작 아이고 내가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하세요 근데 나는 솜씨가 없어요 그냥 해 그래야 딴 사람이 맛있다고 올 때 칭찬 듣잖아 당신이 맛없게 해줘봐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속 몇 번 먹어보다가 아니 지난주일날 하신 분은 누구요? 암흑의 집사님은 그 전주에도 그분이요 그분은 안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가리지 말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지나가지만 삶의 뒤안길에 남는 건 주를 위해서 살은 삶만 남더라고요 모아놓은 재산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한 헌신이 남아있는 거야 그거를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누가 한 얘기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 이름의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말이 막 진짜 감동이 안 됩니까? 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딱 두 명을 들여다 듣는데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야 나는 진짜 막 시간이 진짜 안 돼서 그러지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사의 자손 예수 이러면 막 얼마나 좋을까 막 여기 껴들어가고 싶은데 틀렸어 이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뒤로 가서 붙어야 돼 이제 뒤로 가서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딱 두 사람을 들여다 댔을까 내가 그거 연구하다가 그냥 내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극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를 바쳤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냐마는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사랑에 보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1등으로 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독자를 주고받는 사랑을 품앗이한 아브라함과 다윗은 성경에 3만 명이 나오는데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가운데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 헌금은 다윗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몸만 팔았고 헌금은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 다윗은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 그 두 사람 이름을 딱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괜히 폼만 잡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만 얻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뭐 쫄딱 망했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 뒤로 사업이 기울어 망한지라 평생 얻어먹다 죽은지라 믿음이 없어서 진짜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감동을 못 줘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실 뿐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막 이걸 깨닫고 하나님! 왜 날 보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듯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막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냐?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할 수 없는 걸요. 그러니까 엄살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할 걸 하라고 해요. 한 달란트를 맡길 때는 너는 하나는 할 수 있다고 봤으니까 맡겼지. 이거 못 하면 줄 리가 없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두 개는 두 개 할 것 같으니 두 개. 다섯 개, 다섯 개 할 거야. 다섯 개. 각자 자기 능력에 맞춰서 맡기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걸 맡기지 않고 하지도 못할 이러고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젖는 것이 하나님.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이제 오늘부터 뭐 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 즉시는 변화를 의미하고 망설임은 변화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같은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르는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뭐한 사람이요? 잡아 죽인 사람이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장에서 같은 구장에서 18절을 가보세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버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금방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이제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 변화가 안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30년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뭐 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세상에 신랑 여섯 있는 여자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난 이제 이런 게 충격이에요. 여섯 있는 남자도 하는데 하나 있는 남자는 왜 못 오냐. 아, 여섯 채워서 오려고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전도는요 즉시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 만나면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나온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남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남기고 간 말들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서 죄송해요. 내가 좀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참 이런 양반이 있으면 좀 말빨이 서겠다 하는 사람을 찾은 중에 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님이 살아계시면 얘기하면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 예, 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파스칼은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에디슨은 만나면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 그냥 내 나름으로. 내 나름으로.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려니까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묻었는데 공자님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수준 있는 말을. 아침에 돌을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요한이 없다. 아침에 뭐를 발견하면? 도. 그 도가 뭐예요? 길도잖아. 길도. 길, 도. 그러니까 요거를 아침에 뭐를 발견하면, 길을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요한이 없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래. 내가 곧. 그렇죠. 이 길은 한글이요. 이 도는 한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곧 뭐요? 도요. 내가 곧 도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기 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말하고 아까 공자님이 한 말을 대입을 시키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침에 예수님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요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공자님이 그걸 알고 얘기했을까 모르고 했을까는 이제 공자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말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 말을.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꼬집을 수는 없지만 왜?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 공자님이 나이가 많습니다. 선배예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아직 공자님이 사실 때는 누가 안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뭐를 못 만난 거야? 돌을 못 만난 거야. 길을 못 만난 거야. 그래서 돌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전도야. 뭐라고요? 전도. 예. 도를 전한다 이 말이요. 전도. 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전도는 한 시간 믿던 하루를 믿던 주님을 만나는 도를 만나는 순간 전도자야. 그런데 이게 기독교야. 어떤 종교는 30년을 믿어도 구도자요. 구도라는 게 뭐예요? 구도. 도를 구하는 거. 그 말은 아직도 도가 안 왔다 그 말이요. 수도자요. 수도자. 그 말은 아직도 도가 안 왔다. 야 보세요. 믿는 순간 만나는 순간 전도하는 종교하고 수십 년을 앉아 있어도 구도하는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네베르가 다르잖아. 네베르가. 이렇게 하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참 내가 훌륭한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여러분은 구도자요? 전도자요? 어떻게 대답은 잘하는지 하여튼 신기해. 전도자예요. 그 말은 내게 뭐가 왔다, 보가 왔다. 구도자는 아직도 뭐가 안 왔다. 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 신랑 여섯 있는 형편없는 여자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전도자로 바뀌는데 왜 그 훌륭한 사람들은 여지껏 구도자로 남아있을까? 나는 이제 그런 것이 궁금한 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는 전도 종교입니까? 구도 종교입니까? 수도 종교입니까? 그럼 제발 좀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그런 대책 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따져볼 줄도 아는 지혜도 좀 가져봐라.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쁜 나무였었다. 그거는 사람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좋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는 내 말이 나온 거예요. 거슬리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구원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라. 자, 그러면 그 구원은 뭘로 아냐? 전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요. 그렇지.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 뭐요? 전도야. 전도. 뭐 하자 그러니까. 네, 여기도 세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써서 나한테 적어줬어요. 목사님 이게 우리 남편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다행히 목사님 팬이에요. 꼭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적어준 그 사람이나 전화하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하는 데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저 구절을 그대로 대입하면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화 있는 사람 많다 그 말이죠. 저 구절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왜? 전도 오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도 오면 내게 뭐가 있을까? 왜 그걸 알면서도 꼭 이번 집회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제 전도 오는 사람으로 좀 바뀝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내 뭘 걸었다? 목숨을. 나는 여러분 보고 뭐 내 목숨까지는 걸라고 안 할게. 그건 이제 목사님이고 사도 바울이니까 끝나 치더라도 여러분 그냥 목숨은 안 걸더라도 그냥 조금 시간이라도 좀 걸으십시오. 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내가 뭐 하는 시간은 투자. 30분이라도 좋고 1시간이라도 좋고. 그래서 목사님 뭐 힘들더라도요. 처음만 힘들거든요. 월요 전도팀, 화요 전도팀, 수요전도팀 이렇게 나눠서 2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오시면 기도하고 그냥 나가서 계속 전도지를 뿌리세요. 저 목양교회에서 왔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꼭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그냥 뿌리자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아멘. 근데 왜 중요하냐. 그렇게 전도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얘기죠. 두 가지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네 박자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 있고 전도하면 1등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데 전도 안 하면 2등이에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고 전도하면 3등입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도 없고 전도도 안 하면 4등이죠. 자, 네 박자로 해봅시다. 시작.
그래도 뭔지는 몰라도 첫날보다는 많이 나아져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바울이죠. 베드로죠.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데 또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는 구원이 없이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종교적 열심으로. 네. 오늘 나는 몇 번인가? 1번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즉시는 그 내면에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준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즉시 그 말은 준비가 돼 있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뭐를 이미 준비해 놨어요? 양을. 그래요,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 생활할 때 하나님은 뒤딱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모세를. 모세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인생도 제발 뭐 하면서 살자. 아, 정말 준비 좀 하고 사세요. 학생은 시험을 준비하세요. 아우, 시험을 봐요? 그럼 보지. 난 상상도 못했는데 시험을 봤네.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요. 그죠? 다 시험 보는 건 당연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뭐 하자? 준비하자. 준비하자. 예. 직장인도 부탁드립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하십시오. 느닷없이 은퇴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아니, 아, 그냥 직장 생활을 갑자기 은퇴했네? 물론 그 갑자기라고 하는 게 시간이 당겨졌다는 것이지. 어차피 은퇴는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 근데 이거 아세요? 직장 은퇴하고 살아갈 삶이 생각보다 깁니다. 뭐 60에 은퇴하면 뭐 62살에 죽는 줄 아세요? 90까지 가야 됩니다. 즉시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준비된 실력 속에서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시험이 즐겁습니다. 선생님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봐요? 그래, 왜? 자신 있으니까. 달리기 잘하는 애는 운동이 안 해요? 운동이 안 해요? 그래요. 그러나 달리기 못하는 애는 뭐라고 학교에서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자신감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마음일 뿐입니다. 어쨌든 난 여러분이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야 즉시가 나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즉시는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 됩니다. 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문제는 한 개로 다섯 개를 남기려고 하는 것 욕심입니다. 하나는 하나 남기면 되고 둘은 둘 남기면 되고 다섯 하는 목회자로 얘기해 볼게요.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같이 하시면 되고 김사만 목사님은 김사만 목사님 같이 하시면 되고 장경동 목사는 장경동 목사 같이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같이 하면 됩니다. 서로 비교해서 바꿔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습니다. 다 그릇이 있으니까. 자, 아파트로 가져가 볼게요. 100평은 100평에 살고 50평 50평에 살고 3평 30평 살고 10평 10평에 살면 됩니다. 10평은 불행하고 100평은 행복하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행복은 그 평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요, 큰 평수도 좋지만 적은 평수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을수록 단칸방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뺑뺑 둘러 농 놓고 중간에 그냥 좁아서 하는 수 없이 배 위에 올려놓고 사는 게 제일 나서. 네 번째, 즉시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그거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신을 믿는 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걸 뭐라고 그러냐?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신념은 자기 믿음입니다. 신앙은 주님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이 한계가 오면 신념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신념으로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신념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정주영 할아버지 같은 분은 그냥 구원받았을 거야. 회복이나 했어요? 그분은 그냥 구원받을 거야. 근데 구원은 신념으로 안 돼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저곳을
내 신념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이 모시러 와야 돼요. 주님이 데리러 와야 돼요. 나는 못 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은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